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 울산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원래는 경상남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생각보다 많아서 경상남도는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탐방기 부산 울산. 대한민국 제1의 항구 도시인 부산입니다. 부산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가설이 있는데요. 동평현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과 현재 동구 범일동에 위치한 증산에서 유래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동평현은 동평현에 있는 산이 가마골이어서 가마부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가설입니다. 증산 같은 경우는 가마솥 뚜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때 증이 시루중인데 시루중이 가마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라면서 증에서 부로 바뀌었고 부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공통적으로 가마골이라는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원이 많은 부산 강서구입니다. 서울의 강서구는 한강의 서쪽이라면 부산의 강서구는 낙동강의 서쪽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죠. 부산 금정구입니다. 부산 금정구는 금정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정산의 지명 유래도 알아봐야겠죠? 산정에 돌이 있고 샘이 늘 물에 차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금빛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전해지기를 한 마리 금색고기가 오색 구름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와 원정에서 놀았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그렇대요. 네. 부산 남구입니다. 아, 솔직히 이제 이런 거는 좀 빼려고 해요. 남쪽에 있어서 남구입니다. 부산 동구입니다. 동쪽에 있어서 동구입니다. 사실상 부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래구입니다. 부산 동래구는 옛날에 동로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요. 변하는 한 나라였는데 이게 시간 이름에서 음전이 됩니다. 동로, 동래, 동래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동래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 교통의 요지인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는 조선시대에 부산진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그 성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입니다. 부산 북구입니다. 북쪽에 있어서 북구입니다. 사상공단이 있는 사상구입니다. 일단 사상구의 뜻풀이를 볼게요. 모래사의 윗상인데요. 이곳에 낙동강 하구의 유역에 모래가 퇴적되면서 형성된 삼각주가 있습니다. 한국지리 시간대 잘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날 거예요.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삼각주의 윗부분에 위치한다고 해서 사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부산 사하구입니다. 사상구가 삼각주의 위쪽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사하구는 삼각주의 아래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하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부산 서구입니다. 서쪽에 있어서 서구입니다. 방안대교가 있는 수영구입니다. 수영구에는 조선시대 때 경상자수영이라는 해군기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을 따지면 제주해군기지 수준의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시청 있는 연제구입니다. 연제구는 1995년에 동래구에서 분리가 되었는데요. 당시 연제구에 있던 거제동과 연산동을 분리해서 연제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산동의 연, 거제동의 제, 그래서 연제구. 해양대학교가 있는 영도구입니다. 옛날에는 저령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림자마저 끊는다는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절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기 시작하면서 영도라는 이름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완전히 정착을 해버렸죠. 그래서 영도구가 되었습니다. 부산 중구입니다. 중앙에 있어서 중구입니다. 해운대가 있는 해운대구입니다. 최치원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기록이 있는데요. 최치원의 자가 해운이라고 불렸습니다. 최치원을 해운이라고 부르고 다닌 거죠. 그래서 최치원이 머문 곳이라고 해서 해운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멸치로 유명하죠. 부산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가파양곡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97년에 기장현이라고 개칭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아쉽네요. 공업도시죠.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에는 옛날에 우시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동래구와 비슷한 지명률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시삼국은 진안에 속한 국가였는데요. 우시삼국에서 시는 이도로 리을로 많이 표기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우리 됩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 우리 가는 울산이 됩니다. 울산에는 남구, 동구, 북구, 중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쪽에 있어서 남구고요. 동쪽에 있어서 동구입니다. 북구는 북쪽에 있어서고요. 중구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울산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은 사실 울산의 옛날 이름입니다. 1962년에 지역 개편을 하면서 울산이 엄청 쪼개집니다. 울산읍, 방어진읍, 하상면, 대연면 등의 울산시로 승격이 되는데 당시 울산군이었던 곳이 울주군으로 개칭이 됩니다. 근데 이 울주군의 출처가 어디냐면 앞서 말했던 우시삼국이라는 이름에서 울산으로 바뀔 때 울주라는 이름을 잠깐 썼어요.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네, 부산 울산 좀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경부울에서 그런가? 다음 시간에는 경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탐방기도 3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백으로 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